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물살치입니다. 보물살치의 반력과 부재력도입니다. 그럼 먼저 VA, VP가 생길 거고, HB, HA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동무반중이 작용했을 때 이거를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A이고요. H, A, V, A가 있을 때 자, 이 지점에 세타입니다. Y고 X입니다. 이 X만큼 W, X만큼 W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타. 또이 부분도 즉각 세타면 여기는 VA 코사인 세타, VA 사인 세타, HA 사인 세타, VHA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력 산정을 하게 되면 자 시그마 FX는 0, 오른쪽은 플러스. 따라서 HA는 HB라는 성립이 되겠죠. 또 시그마 FY는 0, 올라가는 거 플러스면 RA 플러스 RB는 P입니다. 또한 시그마 MA는 0, 아, MC는요. C는 여기 때 RA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HA H 마이너스 2분의 WL 4분의 L은 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 시그마 MP가 0일 때 C알파 플러스 RA 그러니까 VA죠. 자, VA로 통일할게요. 곱하기 L 마이너스 2분의 L 곱하기 WL은 0. 따라서 RA는 2분의 더블 L. 그러면 방향은 위로고요. 계속 왜 아래라 하지? VA. 그다음에 VB도 2분의 더블 L 윗방향이 됩니다. VA 2분의 더블 L, VB도 2분의 더블 L. 이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HA는 8H분의 WL 제곱, HB는 8HWL 제곱 방향 반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식도 8H분의 WL 제곱, 8H분의 WL 제곱. 그렇다면 이 포문서 식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물선의 일반 식입니다. Y는 AXX-L입니다. 단 A는 0보다 작아야겠죠.
자, 1번 C 절점 좌표입니다. C X가 2분의 L, Y가 H일 때 H는 A 2분의 L 2분의 L 마이너스 L 따라서 A는 마이너스 L 제곱 플러스 4H 따라서 포물선에 식은 Y는 L 제곱분의 4HX의 X-L L-X죠. 따라서 이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세타는 DX DY는 L분의 4H-L 제곱 8HX는 L 제곱 8H 2분의 L 마이너스 X 이 식이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8H 8 H W L 제곱 탄젠트 세타는 W 2분의 L 마이너스 X 이 식이 세 번째 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부제 축방정리입니다. 자, 이 식이 나왔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재력입니다. 첫째, 축 방향력 h 세타는 마이너스 va wx 사인 세타 마이너스 ha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WL 마이너스 WX 사인 세타 플러스 8H분의 WL 제곱 코사인 세타 이걸 풀었으면 마이너스 W 2분의 L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플러스 8HWL 제곱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HWL 제곱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8HWL 제곱 코사인 세타 풀었으면 마이너스 8HWL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는 1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HWL 제곱 코사인 세타분의 1은 마이너스 8HWL 제곱 코세컨드 세타 이게 됩니다. 두 번째 전단력입니다. V 세타는 VA-W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HA 사인 세타는 2분의 WL 마이너스 W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H WL 제곱 사인 세타 하나씩 천천히 합니다는 코사인 세타 큰 갈로 W 2분의 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W 8H L 제곱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8HWL 제곱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W 8HWL L 제곱 탄젠트 세타는 계산해보면 0이 나옵니다. 전단력도는 제로죠. 세 번째 힘 모멘트 M 세타입니다. 는 R V A X 마이너스 H A Y 마이너스 2분의 W X 제곱은 E W L X 마이너스 8HWL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WX 제곱은 2분의 WL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8HWL 제곱 Y는 2분의 WL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8HWL 제곱 곱하기 L 제곱 4H X의 L-X는 다 계산하면 제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등분포 하중을 받는 포물선 아치는 전단력 힘 모멘트 생기지 않습니다. 축력만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반력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선식을 산정합니다. 이거는 아치 곡선식만 시만 정정 아치에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 물체도 작성해서 세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직각 방향력을 분해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부재력도 작성 AFD SFD BMD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포물선의 아치입니다. 포물선 아치 포물선 아치의 반력과 부재력 먼저 반력을 구해서 이게 나옵니다. 다 구하는 다음에 포물선 일반식을 구하고 절점 좌표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 식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 식을 다 유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재력, 축방향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단력은 제로, 힘 모멘트 제로가 나옵니다. 왜? 등분포 하중을 받는 포물선 식은 전력 힘 모멘트 발생하지 않고 축력만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 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와 갑니다. The best or nothing.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블 방안 없네요. 자, 조금만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